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초등학교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오늘 급하게 또 오차대 잠깐 가보자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싱가포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불입니다. 여기 아이스커피도 있죠? 싼 건가요? 지금 일단 먹겠습니다. 웃긴 거? 그거 아닌데, 이거? 아무것도 없어. 랜덤리 믹스드 위드. 그럼 이게 무슨 프로덕트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뭐야? 팔을 이렇게 하고 저스티스 리그 이거 누가 해? 짜증나. 뭐야? 일부러 날려먹고 가는 중입니다.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했죠. 그동안 초등학교 입학이랑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나 못 보신 분이 계시면은 요 위쪽에 링크를 눌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시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PSLE 시험이 아닌 아이들이 학기 중에 보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은행 어카운트를 새로 열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안에 따라서 여기 오차대에 있는 자라에 와서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험은 정식으로 총 4번을 봅니다. CA1, 2, 그 다음에 SA1, 2 해서 총 4번을 보게 됩니다. 중간중간 쪽지 시험 및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는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진행하여서 가중치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CA 같은 경우는 한국의 중간고사, SA 시험은 기말고사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와이프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계속 자리가 바뀌게 되네요. CA1, CA2 같은 경우에는 각각 15% 해서 총 30%가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가중치 평가가 함께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A1, 그러니까 미드 이어 이그잼 같은 경우에는 총 25%, 그리고 SA2, 엔드 이어 이그잼 같은 경우는 총 45%가 반영이 됩니다. SA2 실험을 망치게 되면은 점수는 뭐 바닥을 치게 되죠. 그러고 보면은 싱가포르도 한국과 비슷하게 시험이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각 학년별로 다르지만은 1학년 때는 주로 가중치 평가만 진행이 됩니다. 1학년 아이들에게 시험을 본다는 게 좀 어렵겠죠. 그리고 2학년 때 제가 SA1 시험을 봤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은 정상적으로 시험이 이루어지고 SA2 시험까지 이루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싱가포르 시험 체계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CA1하고 CA2는 텀1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텀3가 끝나는 시점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아이온 앞쪽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주변에. 싱가포르의 학기 기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위에 전에 했던
내용의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쪽에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초등학교 때 중국어, 영어, 과학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진행이 됩니다. 2학년 때까지는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아이는 저학년 때 1학년 때죠. 학교로 갔다 하면 오늘 시험 봤다고 해서 저희를 막 급 당황하게 만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못했죠. 아마 조금만 신경을 써줬으면은 보다 나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많이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뭐 딱히 챙겨주지 않았는데도 저학년은 뭐 문제가 쉬웠는지 성적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학년 4학년 때부터는 이제 학교 스케줄을 보면서 시험 준비를 했었고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는 SA1과 SA2로 나눠지는데 SA1은 mid-year exa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SA2는 end-year exam입니다. 두 개는 각각 한국의 기말고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SA2 같은 경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챙겨야 합니다. 아, 오토바이 같은 게 지나가는데 굉장히 시끄럽네요. 이렇게 CA1, CA2, 그 다음에 SA1, SA2 시험 성적이 합산되어서 그 해에 점수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저학년 때보다는 고학년 때로 갈수록 시험 성적 결과가 중요해집니다. 아, 그리고 6학년 때 보는 CA2와 SA2는 각각 프리리미너리 이그잼과 PSLE 시험으로 대체가 됩니다. 프리리미널 테스트는 PSLE 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점수를 가지고 DSA 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DSA는 PSLE 보기 전에 지원을 받는 학교로서 DSA에 지원해서 합격이 되면은 PSLE 시험 결과에 무관하게 다른 학교는 지원할 수가 없게 됩니다. 6학년 말에 PSLE 시험과 프리리미널 시험을 준비하면서 CA2, SA2 시험을 진행한다면은 아이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제 시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아이 2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와 3학년 때의 시험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2학년 때의 SA2 일정입니다. 총 3개의 과목을 진행했고 영어는 각각 페이퍼 1서부터 4까지 진행되며 가장 긴 테스트 시간은 50분이 됩니다. 수학 섹션이 A, B, C로 나눠졌는데 지금 생각에 이게 한꺼번에 봤는지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합치면은 1시간 40분 가량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실 저희가 그 아이가 시험 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던 때라서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3학년 때부터는 이제 그 시험을 한꺼번에 보게 되는데 총 제 긴 수학이 1시간 45분 동안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1시간 45분 동안 시험을 보고 앉았는데 저는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집중을 한다고 해도 한 3, 40분이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시험을 1시간 45분 동안 본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 45분이 PSLE 시험 수학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PSLE 시험을 준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A1과 SA2 시험이 끝나고 약 2주 후에 방학인데 그동안 채점이 진행되고 이 채점 결과를 가지고 방학 바로 직전에 선생님과 부모와 이제 미팅을 갖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참석해서 담임 선생님과 한 해 동안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뭐 어떻게 생활한 얘기들과 그리고 최종 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교육에 대해서 조언도 받기도 합니다. 페런츠 티처 미팅 때 각 다른 과목 선생님도 만날 수 있으나 저희 아이는 중국어인데 마더텅 선생님은 반드시 만나봐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중국어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뭐 늘 그렇지만 아이가 잘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말썽꾸러기라면은 아무래도 미팅 시간이 길어지겠죠. 이상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시험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초등학교 때 모든 시험은 PSLE 준비를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은 사실 모국어에 한국어가 있으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으면 저희도 이제 쉽게 좀 가르쳐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정해진 게 한국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을 보시는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시거나 아니면 하루가 즐거운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싱가포르 이 시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싱가포르 교육청에서 바뀐 그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쇼핑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뭘, 옷을. 아무튼 여기 오차드였는데 좀 멋진 곳이죠. 한번 이곳에 와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